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코드 번호가 006400이 되겠고요. 금일 시간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49분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삼성 SDI라고 한 회사는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촬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이 종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고지를 말씀을 해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봐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성 SD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SDI라고 하는 업체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중대형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하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편광필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OLED 소재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한 사업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어제 리포트가 하나 증권사 리포트가 또 발행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제 리포트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다,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10월 7일 날쓴 리포트고요. 하나금융그룹에서 이 삼성 SDI에 대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적어냈습니다. 실적 추정치 추가 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 중대형 전지의 경우 EV 부분은 유럽 전기차 시장 호조 및 주요 고객사 배터리 수요 증가로 가파른 성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소형 전지의 경우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수요 회복에 따른 폴리머 전지 매출 증가 및 종동 공구 수요 회복으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세 번째 전자재료의 경우 TV 및 IT 수요 강세에 따른 편광필름 판매 호조 지속되며 매출이 12% 증가 전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 가지 부분에서 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방금 빠뜨렸는데요, 이 부분도 있네요. ESS 부분은 주요 프로젝트가 4분기에 집중되며 매출 성장은 2% 수준이 예상되며 흑자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좋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SS 부분도 좋고 중대형 전지도 좋고요. 그리고 이 소형 전지도 괜찮을 것이고 이 전자재료 역시도 좋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더 내려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EV 및 ESS 부분 각각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글로벌 수요 강세로 부분 매출은 각각 48% 17% 증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하반기 중대형 전지 흑자 구조 진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부분 예상을 하고 있네요. 또 밑에 보시면 이 전자재료 부분의 경우 TV, 노트북, 모바일 수요 강세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매출이 8%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또 밑에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자동차 OEM들의 셀 내재화 및 배터리 가격 하락 우려는 그 강도가 제한적이거나 이미 시장에 인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2차 전지 섹터 투자 포인트를 훼손할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표 주가 59만 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 어제 본 리포터는요, 어제 방송에서는요, 10월 6일자 리포트를 보여드렸는데, 어제 리포트에는 이 목표 주가가 50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요, 또 오늘은 이 목표 주가가 또 올라 버렸네요. 59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 이 리포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100%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리포트에서 적힌 대로 이 삼성 SDI의 올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성 SDI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현재 가격이 44만 6천 원인데요. 여기 42만 5천 원, 이 42만 5천 원짜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천천히 우상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40만 원 위에서 위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고가 권역이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지만 조금은 무거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가 그래도 기대되는 2차 전지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좀뭐 핫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주가가 이 가격이라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시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내려보시면 우선은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이 공지사항을 먼저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걸 내려보시면 나스닥 종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시장 상황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9시 01분이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